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총장 염지호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자녀를 우리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응시생들 모두 최선을 다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기를 저도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지난 3년 전부터 교육, 입시, 장학 등 모든 부분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 한 가지, 21세기를 헤쳐나갈 개척하는 지성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30년 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와 학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지난 50년간 평균 6.6배 경제성장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50년간 400배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그 원동력은 인재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의 세상은 지난 30년간의 변화보다도 더 크고 더 광범위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인력과 자본의 흐름에 국경이 사라지고 인터넷은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경쟁하기도 하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직업들이 생겨나고 직업의 의미도 많이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대 졸업장이 100세 시대의 삶을 다 보장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기업 취업도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고려대학교가 21세기의 교육을 가장 먼저 실천하려고 누구보다 먼저 미래 교육에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성적으로 줄 세워진 인재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개척하는 지성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고대는 고대만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급격한 미래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개척하신 지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차별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 올해부터 고려대는 입시가 아니라 인재 발굴로 원석을 가려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형화된 수능과 논술에서 벗어나 고대생이 되려는 학생의 잠재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심층 면접을 통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려 합니다. 그렇게 선발된 인재들은 강의실에 갇혀 지식을 전수받는 기존 20세기 교육 방식을 넘어서 교수님과 티칭 펠로 그리고 학우들과 토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통해 미래의 인재로 키워질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일본, 유럽 등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미래의 글로벌 능력을 키우기 위해 방학 기간 동안 수업료와 생활비, 심지어 항공료까지 전액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성적이 아니라 미래의 꿈을 가진 학생이 그 뜻을 펼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창의와 상상력이 폭발하는 파이빌, 그리고 엑스거라지, 1년여 뒤 완공될 SK미래관. 우리가 준비한 모든 교육 제도와 공간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새로운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려대의 인재들이 고려대 캠퍼스 안에서 가슴에 세계를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고려대는 21세기 불확실한 미래를 항해해 나갈 개척하는 지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결의의 보람과 정성이 뭉쳐있는 민족의 희망 고려대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더 큰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